옛날 사약에 사용됐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한약재들이 시장과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잘못 섭취하면 인체 치명적일 수 있는데도 유통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가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중풍 치료제로 쓰인다는 천남성을 찾자 망설임 없이 내줍니다. 얼마예요? 천남성은 옛날 사약에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을 걱정하자 대수롭지 않단 반응입니다. 독성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원래 저는 독성 있는 것만 좀 갖고 있어요. 독성이 없고, 독성이 있는 건 자연산이에요. 또 다른 독성주의 한약재로 분류된 반하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한약재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의사와 자격을 갖춘 도매상 등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좋다더라 이런 말만 맹신해서 과량 복용하거나 또 장기간 복용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독성 한약재는 온라인상에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 가입만 하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기는커녕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빨리 이런 것을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 판매 업체의 영업 정지 등을 검토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